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 영상은 아까 하차한 규사를 살포하는 일이에요. 이분들 속도 장난 아닙니다. 저 또한 또 이분들 쫓아가느라고 아주 빡세게 일했어요. 요거 한 자루 뿌리고 오는데 2분도 채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갖고 규사 5대하고 고무집 2대에서 7대 하차했거든요. 근데 규사 5대를 오전 12시에 딱 끝마쳤어요. 제대로 살포하기 시작한 시간이 약 9시부터인데 엄청 빠르게 살포를 한 거죠. 저도 이날따라 오후에 무슨 약속이 있어갖고 오전에 규사를 다 살포하기 위해서 저도 덩달아서 그냥 열심히 일했답니다. 원래 이 작업이 어디 가면은 살포하는 것만 반나절 이상 해야 되는데요. 오늘 하차까지 해서 12시에 끝마쳐버렸어요. 그러니 얼마나 빨리 일을 한 거겠습니까? 저야 담배도 안 피니까 뭐 담배 피는 시간도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했어요. 이분들도 거의 환상입니다. 한 분은 살포하시고 또 한 분은 또 다른 차로 다 그 살포된 규사를 펴고 또 한 분은 빈자를 챙기고 고리를 걸어주고 또 나머지 한 분은 돌아다니면서 인력으로 마무리 전화하고 계시더라고요. 손발이 딱딱 맞는 환상의 조직이죠. 규사 담는 통도 다른 데보다 약간 크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규사 붓기도 아주 편리해요. 저 규사 담는 통이 작으면은 옆으로 흘릴까봐 조심조심하게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우르르 쏟아져도 옆으로 흘릴 일이 거의 없어요. 지금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이라서 작업을 잠시 중지했습니다. 저도 잠깐 좀 쉴 줄 알았는데요. 바로 또 고무집 차가 들어온 거예요. 고무집은 실은 차는 두 대가 들어왔는데 그 고무집은 가볍고 부피도 작기 때문에 한 번에 톤백 자루를 네 자루씩 내려버립니다. 확실히 차량 통도 많아졌죠.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. 또 하는 날 더욱더 조심조심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고무칩 한번 내려볼까요? 이 고무칩은 그냥 네 자루씩 내려버립니다. 지게발에 쌈나게 순식간에 내려버리겠어요. 이 3단지게차의 경우 화물차 문짝 안 따주셔도 버쩍버쩍 드러내릴 수 있어요. 근데 가끔은 들다가 그 문짝에 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손백 자루가 찢어지기도 해요. 그래서 이왕이면 열어주는 게 더 서로 편하겠죠? 요 고무집 두 차 내려놓은 거는 제가 살포 못합니다. 저는 오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갖고 규사까지만 살포 끝내고 빠져나갑니다.
보통 이 정도 물량이면 규사만 반나절 정도 살포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오늘 하차해서 살포까지 12시에 끝나버렸으니까 엄청 빠른 거죠. 오늘 이 시공하시는 팀이 아주 그냥 완전 프로 중에 프로죠. 그리고 저도 또 제 나름대로 엄청 바쁘다 보니까 잠시도 안 쉬고 그냥 엄청 빨리 했어요, 일을요. 또 한 11시 반쯤에 우리 그 오톤지게차 사장님이 빠졌다고 전화와갖고 제가 또 엄청 더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. 또 이거 빨리 끝내고 가서 지게차 견인해주고 다시 또 제 약속한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없이 일했던 것 같아요. 간만에 진짜 지게발에 땀 좀 났습니다. 정말 네 자루씩 내리니까 금방 내리죠? 이제 두 번째 화물차 들어오고 있어요. 이번에도 역시 고무칩이니까 네 자루씩 내리면 뭐 순식간에 내릴 거예요. 이런 짐은 화물차 기사님에게도 꿀짐이죠. 부피도 얼마 안 되고 무게도 가볍고 요금을 잘 받으셔야 될 텐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분이다 또 발걸어주니까 얼마나 빠릅니까? 물론 오늘 영상은 규사 살포하는 그 영상만 올리려고 했는데요.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도 있고 또 이렇게 고무칩이 두 차 나와갖고 요 하차하는 영상까지 같이 올리는 겁니다.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. 요거 그 규사 살포하는 영상은 마스터캠 버전을 하나 더 올릴 거예요. 또 마스터캠 버전으로 보면 또 재미가 틀리거든요. 하긴 뭐 지게차 일하는 게 뭐 크게 재미는 없죠. 어쨌거나 이날 그냥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촉박하고 또 자재는 또 이렇게 자꾸 그래갖고 아주 이날 좀 빡세게 일했습니다. 고무칩 두 차 금방 내리죠? 이런 작업은 발걸어 주시는 분들만 조심하면은 서로 위험할 게 없는 작업이죠. 저거 발걸어 주러 2단 친데 올라가셨다가 또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화물차 사장님들도 조심하셔야 돼요. 이제 9시가 되고 작업이 재개됐습니다. 이제 이 시간부터 12시까지 담배 안 피고 제가 계속 일을 합니다. 아, 원래 저 담배 안 피는군요. 담배도 좀 폈으면은 제가 좀 담배도 펴가면서 일을 했을 텐데 담배 자체를 안 피니까요. 그러고 보니 일할 때는 오줌도 마렵지 않은 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.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일했으니까요. 6시 반에 지게차 시동 걸고 나와갖고 12시 넘어서 1시까지 화장실 한 번 안 갔네요. 뭐 계속 같은 작업이니까 중간에 그냥 왕창 잘라 먹습니다. 지금 시간에 학교 운동장은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험한 일이 하나도 없죠. 그리고 단순 작업이지만 이 속도감이 있으니까 뭐 졸려올 시간도 없네요. 아, 여기서 잠깐 지난 얘기 한번 하겠는데요. 예전에 여기 있는 초등학교인데 다른 중학교가 있어요. 근처에요. 그곳에 이제 보수하러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. 그때 규사가 한 5자루 정도 되고 고무칩이 한 2자루 정도 되고 하여간 10자루가 안 되는 상태였는데요.
한 반 정도 규사를 살포하고 났을 때 저 장비가 고장이 난 거예요. 그래서 그날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금방 고칠 줄 알고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. 한 서너 시간 됐는데 그날 차를 못 고친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차를 반납을 하고 새로운 차를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. 다음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차를 고장난 차 실어주고 새로 가져온 차를 내리고 또다시 작업을 시작했죠. 근데 딱 한 자루 살포하고 나니까 새로 가져온 차도 또 고장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근처 카센터부터 시작해갖고 농자재 수리하는 데까지 싹 수배를 했지만 역시나 또 몇 시간 대기만 하다가 고치지도 못하고 또다시 반품 결정이죠. 그 또다시 다음날 또 고장난 차 실어주고 새로 갖고 온 차 내려갖고 작업을 마칠 수 있었어요. 겨우 10자루도 안 되는데 3일이 걸린 거예요. 뭐 계속 대기 탔으니까 지게차 요금이 무지막지하게 나왔겠죠. 여기 이거 지금 오늘 내린 것만큼 거의 지게차 요금이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물론 그분도 일하시는 분이고 저도 뭐 영업용 지게차이기 때문에 그 요금은 본사에서 지급을 하였지만 정말 좀 황당했죠. 저도 괜히 그 죄 지은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. 왜 일도 안 하면서 돈 받아가는 거예요. 아, 그래도 어쩔 수 있으니까 다른 데 일 못 가고 거기서 대기해 준 건데요. 하여간에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. 그렇다고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고요. 언제나 안전운전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은 크게 뭐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곧 바로바로 마스터캠 버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